지난 9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크리스티 공원에서는 제26회 토론토 한국 노인의 워커톤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인국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개회식은 이어 무궁화 합창단의 애국가 제창과 함께 고학환 노인 회장의 환영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곱게 단장을 하고 나오신 여러분들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고. 이어 정광균 총영사, 이진수 한인회장, 의사위원 말체스 주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고 하마신 모금위원장의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까지 모금된 금액은 7만 2천 불로 노인회 측은 행사 후 곧바로 종합회관 중축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진행된 2부 행사인 워커톤 시가행진은 크리스티 공원에서 출발하여 블루어길에 따라 베거스트 스트리트에서 반환하여 공원으로 돌아왔으며, 참석자들은 사물놀이단의 흥겨운 연주에 맞춰 행진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3부 문화행사는 제이트리오의 7080 한국가요 반주에 맞춰 참석자들이 춤을 추는 등 분위기를 돋구었고, 이어 트레이너 조의 건강장수체조 시범 및 북한 예술인들의 노래, 부채춤, 나래무용단의 전통무용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인회는 종합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해년마다 꾸준히 모금 행사를 펼쳐왔으며, 올해 행사를 통해 그동안 고대하던 종합복지센터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 지어질 회관이 한국노인들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한인사회의 여러 자선단체들이 공유할 것이라 전했습니다.